파도가 넘실대는 부산에선 현재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죠. 부산국제영화제, 연일 화려한 볼거리를 내놓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굵직한 일정 속에 약 2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종 프로젝트, 영화 삼국지 용의 부활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유덕화, 홍금보, 매기큐 등 중화권의 대표 스타들이 영화 삼국지 용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3편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매기큐는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Being Western and being raised outside and not having, you know, the same sort of background that Andy or Sam or Daniel has, I'm honored, honestly honored to be asked by Daniel to be a part of this dream project for him. I feel a sense of great responsibility for sur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ressure on me to be able to perform in a way that the Chinese people will accept. And so I have a lot of work ahead, but I'm dedicated and I'm ready and I'm excited. 홍콩 무술 영화의 대부로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권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액션스타 홍금보는 삼국지 용의 부활에서 무술 감독으로 참여했는데요. 배우로서의 계획은 없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는 단연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我有，可是我希望能当然能够参与这个戏里边的一个角色，我现在我不知道怎么样该说给你听，所以我对这个电影里面什么岗位我都有兴趣，就算倒茶我也有兴趣。 所以我是很高兴能够参与这一部影片的制作。 삼국지 용의 부활은 화려한 밤행사로 여흥을 이어갔는데요. 이인환 감독을 비롯해 유덕화, 매기큐, 홍금보가 무대에 오르자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한국의 시나리오와 투자, 스태프, CG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 이 프로젝트는 6개월간 중국에서 온로케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유비가 죽고 난 뒤 청나라 장수 조자룡과 조조의 손녀 조영을 둘러싼 암투와 배신을 다룬 역사 무협물 삼국지 용의 부활은 아시아 액션 영화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